네, 안녕하세요.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 함께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전체 말씀인데요. 오늘 한글날이다 보니까 왠지 내가 발음을 잘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제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인간이 할수 없는 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에 대한 이 차이를 알수 있고요. 두 번째로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완전한 구원을 대하는 우리의 이 자세, 신앙인으로서의 이 애티튜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또 그들의 한계에 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 백성들을 이끌었던 아론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대제사장의 역할은 한마디로 대속입니다. 대속. 진영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들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이제 간구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서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이 대제사장 그룹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영 속에 가장 성스러운 구간이었죠. 성막. 그리고 그 성막의 지성소. 이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은 분명 특별한 일이긴 하지만 동시에 생명의 위험을 지녀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2절과 3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 자신조차도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이라는 이 한계로 인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속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번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속죄 제사를 드렸지만 그 또한 이 대제사장 또한 자기의 죄를 위해서 또 제사를 지내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완전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 가문이죠. 그 가문에 있는 또 다른 대제사장인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에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이 정해주신 규칙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이 죄를 행했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긴 하지만 그 또한 불순종이라는 이 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볼때 대제사장의 불완전함, 인간이라는 불완전함과 그에 따른 한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직분은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영예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선택돼서 철저하게 이 구분되어진 그야말로 소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아론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이라는 군집들입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또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5절에 이와 같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또한 구약의 그들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대속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시대 아론과 그 후예들이 지켜왔었던 그 역할과는 엄연하게 기본부터 다른 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어떤 신적으로 묘사되는 그 존재랑 비교를 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속의 제물입니다. 제물. 역할은 같습니다. 역할은 같지만 이 대속의 제물이 무엇인가가 정말 근본적인 차이를 만든다고 할수 있는데요. 아담으로부터 죄의 본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은 자기를 바쳐서 속죄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이 몸이 육신이 정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는 제사에 쓰일 속죄 대신 바쳐질 가축들이 필요했습니다. 정결하게 구별된 동물을 잡아 이른바 각을 뜨고 또 손질해야만 비로소 속죄 제사에 걸맞는 제물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간단하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성자 예수가 신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자 그 존재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속은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또 한 번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구원 또 속죄의 유일한 길이 친히 되셨습니다. 인류의 죄라는 그 무거운 무게를 홀로 감당하시면서 그야말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조차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7절부터 9절에 기록된 대로 이 대속을 위한 모진 고난과 고통을 앞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괴로워하셨답니다. 때로는 한적한 언덕에 올라서 홀로 기도하실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이 땀이 핏방울로 변하도록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죠. 이 구약의 제물들이 각을 뜨고 손질을 거쳐서 정결하게 받쳐지는 것처럼 끔찍한 고통과 고문 뒤에 짊어진 이 십자가로까지 가는 그 길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바쳐서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신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참으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완전한 구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멜기세덱을 통한 우리 믿음의 성숙함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영적 성인의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구약의 대제사장들을 구분하는 대명사로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인용합니다. 이 히브리서 전체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 이 멜기세덱은 오늘 본문에서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구별하는 인용물로 등장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그리 많은 시간을 본문이 할애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아마 그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삶의 성장을 촉구하고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잠깐 또 인용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청자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지금쯤 선생이 되어야 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는 것이 둔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기초적인 음식만을 소화시키는 것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몸은 어른이 됐으나 여전히 젖먹이를 원하는 듯이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나이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 몸은 이 땅을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는 것으로 이른바 경험이 축적이 됩니다. 삶의 지혜가 쌓이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이 있고요. 또 때로는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성장은요, 인간적인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도 있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또 내가 의지를 가지고 기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마음의 감정들이 있죠. 그로 인해 표출되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나의 편협한 기준이나 고집, 이른바 아집 때문에 생기는 내 주변의 어려움들, 다 때문에 벌어지는 많은 트러블들,
아직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이 설교 말씀들, 예배를 통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으면서 반성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잘 풀어준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하기 쉬운데 내가 직접 묵상하려고 하면 좀처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래로 회귀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가죠. 저를 포함한 우리 모습, 우리네 삶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몸은 어른이지만 단단한 음식은 씹지도 못한 채 그저 소화가 잘 되는 젖병만 찾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타이릅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녀들답게 살아가기를 촉구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 노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며 훈련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는요, 지각이 생기게 되는데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무너지고 내 중심된 삶, 내가 주인된 삶이 깨지고 그 자리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동안 내가 고집해오던 내 모습이 이 기준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지각이 나의 행동을, 내 삶의 모습을 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받아 누리는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롭고 순종적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또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또 성숙한 믿음을 향한 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깨닫고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과 악의 기준 삼아 변화되고 더 성숙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구원을 누리고 또 나누는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영적 생활에서 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